대충일 투표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알아보고 했는데요. 일단 이 배춘입 투표지가 가짜인 게 거의 맞는 얘기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관련자 증언이 이제 뭐 바실리아 TV의 조시아님이시나 뭐 40년 경력 그 인쇄업자 분께서 이렇게 같이 참관을 하신 다음에 상태를 보셔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젯밤에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망점을 봐봤는데 이게 인쇄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게 그렇게 찍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쇄로 그게 나오려면 종이가 끼어 들어가가지고 종이가 이제 여러 번 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한 세 번은 눌려야 그런 형태의 모양의 이 투표용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건 그냥 포토샵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이미지가 사실 나왔고, 그 배춘입 투표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종이가 여러 번 눌리잖아요. 여러 번 눌리게 되면 그 자리가 이제 눌린 자국이 생겨가지고 꼭 젖은 것처럼 울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우는 그런 모양도 없고, 전부 다 망점 자체는 그냥 프린터로 흩뿌린 듯한 모양의 망점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대법원에서 왜 그런 짓을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대법원이나 이 중앙선관위 대륙 아주 이 선대변일체라고 제가 써놨었는데, 선관위와 그 대법관 조재현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대륙 아주 여기는 다 일체입니다. 다 한놈 한통속들인데 걔네가 이거를 왜 없앴느냐, 없앨 이유가 대법원이 뭐가 있냐, 뭐 이건데요. 어차피 이거 자체는 이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등사 신청을 받아들여 주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아마 천대엽 대법관이 그때 주심으로 있었지만 모든 컨트롤을 지금 조재현이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일단은 그거를 이제 등사 신청을 절대 안 받아준 상태에서 이거를 교체를 해놓은 거죠. 교체를 가짜표로 싹 바꿔놨습니다. 인쇄된 게 아니라 프린트된 걸로 교체를 싹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린트된 걸로, 아니 굳이 그거를 왜 교체를 해놨냐, 10cm짜리 규격용지에서는 그렇게 여백이 하나도 없게 딱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인쇄물을 조금 만들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온라인 판매를 하니까 가끔 그 뭐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인쇄를 맡겨가지고 뽑아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상품 안에 들어가는 설명서나 이런 거를 제작을 할 때 그 인쇄물을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인쇄소에다 보내는데, 뭐 제가 직접 이거를 뭐 프린트를 한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 만드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사실 재단선이라는 걸 넣어줘야 돼요. 재단선. 그러면 2cm, 0.2mm 정도를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제 만약에 A4 용지 사이즈로 만든다고 하면 A4 용지 사이즈가 200, 그러니까 세로가 297mm이고 가로가 210mm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크게, 2mm씩 더 크게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면은 양쪽에 2mm니까 뭐 4mm 정도가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1mm씩만 여백이 있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297mm짜리가 A4 용지 가로 용지 규격인데 2mm 정도를 더 키우면 299mm 정도를 해가지고 조금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재단을 할 때 1mm를 겹쳐가지고 쫙 잘라내면 여백이 없게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쇄하는 데서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뽑고 그 인쇄를 맡길 때도 더 크게 제작을 해서 맡겨요. 그러니까 사실 이 거를 제작을 하려면 조금 더 큰 용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겉에 부분을 재단을 해서 잘라냈다 라고 일단은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이거를 이제 망점이나 이제 좀 보게 되면 프린트된 게 거의 확실해 보이긴 하거든요. 인쇄로는 저런 망점이 나오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 칼라 부분, 배추잎 부분 쪽이 너무나도 포토샵처럼 만들어 놓은 게 모습으로 보여졌다 이런 느낌인데, 그럼 왜 그런지까지 해야 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 자체는 이 인쇄된 배추잎 표지 자체를 등사를 절대 거부를 하고 바로 감정 단계로 넘어가려고 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등사가 돼가지고 이게 바깥으로 공개가 돼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냥 바로 감정 단계로 넘어간 다음에, 아 이거는 프린트돼서 나온 게 맞다, 앱손 프린트에서 나왔다, 이거를 이제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밀어붙여 버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영등포구 을에서 이제 등사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아니면은 법원에서 찍어놨던 사진들에 대해서 열람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등포구 을을 재검표하는데 못해준다라는 연락을 그때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그때가 모든 걸 정말 다 덮어버리기 위한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감정도 받아가지고 아마 재판도 진행을 한 다음에 투표지에 이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감정목, 목적물 대상을 계속해서 숫자를 줄이는 거. 이 줄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위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숫자가 많아지면 자기네들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인쇄된 게 아니라 프린트된 거라고 얘기를 하려면 감정, 목적물 자체가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줄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법원에서 증거 보존하고 있는 거를 수정을 다 하려면 목적물이 많으면 그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줄이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표용 도장 같은 거 이상하게 찍힌 거 그 모양 똑같이 하나씩 다 만들고 있다 보면 왜 만들고 있냐고 이렇게 누군가 한 명 볼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만들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뭐 선관위 자체적으로도 이 표를 가놓는데 그렇게 증거물들이 나오는데 이 한 개 한 개를 아주 정밀하게 조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걸 솔직히 말해서 다 만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적물 대상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목적물 대상 자체를.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위조해놔야 되는 대상 자체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다 앱손 프린터에서 나왔다. 이거를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뭐 결과적으로 증거로는 0.2mm가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지 않냐. 10mm짜리 10cm짜리 규격을 쓰는데 근데 여기 우리가 뭐 용지 자체를 뭐 실수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뭉개고 또 언론에서는 전부 다 프린트된 걸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상태에서 막 밀어붙여갖고 뭉개버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영등포구 을의 이 재검표 자체가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전면적인 촬영을 받아낼 수 있었던 거,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서 상황 자체가 지금 등사시청을 가짜, 그러니까 진짜는 이미 없애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는 이미 없애버린 것 같아. 진짜는 이미 없애버렸고 그 상황에서 지금 여론 자체가 워낙 들끓어버리다 보니까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얘네가 엄청나게 느끼고 있다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 안녕하세요, 장갑버님. 그 어저께 제가 뭐 커뮤니티에도 올려놨지만 민경욱 전 대표를 지금 기소를 해버렸어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8.15, 작년 8.15 광복절 집회 주동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민경욱 대표를 이제 기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불구속 기소긴 하지만은 아마도 민경욱 대표를 구속하려고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 광화문 집회에 갔다가 법원에서 허가까지 난 집회에 대해서 아마 구속하려고 시도를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뭐 딱히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야기는 안 하지만 정말 모든 거 하나하나 지금 움직임 하나하나를 보면은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 검찰 쪽에서는 민경욱 대표를 이제 기소하고 구속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압박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크게 건드리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황교안 대표도 이제 건드리려고 하지 않을까 또 좀 그런 생각도 지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좀 뭐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많이 밝혀지고 점점점 무서워지고 있다. 얘네들도 겁이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처음에 4월 15일 이후에 5월 30일 중이었었나요? 그때 막 뭐 중앙선관위에서 시연회 쇼를 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시연회 쇼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었는데 그때 선거국장이 나와가지고 답변을 하면서 막 비웃었어요. 조충렬 기자가 질문하는데 비웃더라고요. 막 비웃어요. 그 정도까지 이제 국민들을 깔보던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일체 중앙선관위에서는 뭐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지금 재검표 할 때 그걸 어떻게든 뭉개기 위해서 그리고 사진 찍는 데 있어서 사진을 못 찍게 만들기 위해서 참관인들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와서 사진을 찍고 있으면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사진 찍지 말라고 난리를 치면서 사진을 제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중앙선관위 내에서도 그 분위기 자체가 그닥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제 빠르게 이제 도봉을 자체가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정정 그쪽 윤곽금 후보 청주 상당구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당선 무효가 돼가지고 정정순 씨는 이제 날라갔어요. 날라가 버리고 또 윤곽금 후보는 또 뭐 실형까지 살고 나오셨습니다. 이제 뭐 보석으로 나오셨는데 구속이 되어 있으셨죠. 투옥되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나오시긴 했는데 그쪽 청주시 상당구 같은 경우는 재검표를 안 해버릴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당선된 사람도 날라갔고 지금 현재 대신 그러니까 윤곽금 후보도 지금 어차피 탈락했고 하니까 재검표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 재검표를 꼭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봉을도 여러분들 좀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주셔야 되는 그런 재검표 장이다 전 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곳에서도 아마도 이제 많은 증거물들이 쏟아질 거라고 보는데 이게 재검표를 하루하루 할 때마다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재검표를 하루하루 할 때마다. 근데 양산을 재검표는 정말 얘네들한테 자신감을 실어줬던 그런 재검표였던 것 같아요. 양산을 재검표 같은 경우는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끽소리 못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조재현 대법관이 그렇게 밀어붙였던 그런 재검표 현장이 아니었나. 그래서 다음번 영등포구 의뢰에서 정말로 끝장을 내가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왔던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후보가 나서고 또 황교안 대표가 나서고 또 거기에다가 뭐 박용찬 후보 이렇게 나서고 이렇게 하니까 변호인단도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하니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촬영을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앙선관위 측에서 원하는 대로 전부 다 재판을 진행해 주는 것 자체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변호인단이 강력하게 변호를 하니까 아니 뭐 조재현 대법관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뭐 답변을 못했다고 하잖아요. 답변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서 이번에 이제 봉인이 뜯겼다 이런 거를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가야 됩니다. 봉인이 뜯겼다라는 거를. 봉인이 뜯겼기 때문에 지금 이 재검표 이 등사에 대해서
이 증거 보존하는 것 자체에서 대해서 이제 증거물 채택을 뭐 이상이 있는 거는 전부 다 해달라는 걸로 요구를 해야 돼요. 지금 법정 기관을 신뢰를 하기가 힘들다. 봉인이 왜 자꾸 뜯겨져 있냐? 봉인이 뜯어져 있는 거는 맞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관이 가지고 있는 권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뭔가 약하게 설마 교체를 했겠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배춘입 투표지를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인쇄에서는 저렇게 나올 수가 없는 모습의 망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망점이라는 게 뭐 크게 확대해 볼 필요도 없고 종이 단면만 살짝 보더라도 그거는 이제 포토샵으로 포토샵으로 오퍼시티 값 조정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포토샵으로 그 불투명도 어느 정도 딱 조정을 해가지고 배추잎 색깔을 어느 정도 맞춰놨습니다. 인쇄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참관인들 이제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얼룩덜룩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인쇄 전문가는 이거 망점 보면은 그냥 겉으로만 보더라도 이거는 프린트로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봤던 거랑은 전혀 다르다. 결국에는 이거는 봉인이 뜯겨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 증거물에 대해서 증거물 채택을 이게 법원이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이제 법원이 하는 것 법원 자체를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앞으로 뭐 감정 목적물을 채택을 해서 어디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지 이것까지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상황 자체가 일단 등사가 받아들여진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래도 우리 쪽에는 뭐 좋게 작용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감정까지는 넘어갔었으면 그대로 그냥 전부 다 프린트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끝장을 봤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춘입 투표지에 대해서 등사를 미리 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거 그게 그래도 굉장히 주요했다고 봅니다. 당일날 붙어버리면 이거는 못 막습니다. 당일날에는 재검표 장인날 당일날 이 봉인이 뜯겨져 있었다. 투표지 보관 장소에 봉인이 뜯겨져 있었다.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 만약에 이 감정 목적물 자체가 등사가 돼서 이게 바뀌어 있는 걸 확인을 못했으면 당일날 만약에 감정 절차를 진행했으면 그냥 후들겨 맞고 당합니다. 그냥 당하고 뭐 민경호 후보의 지역구에서는 당선에 이상이 없었다. 프린트도 뭐 관리 부실 정서다 이러면서 땅땅땅 하고 끝났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게 참 다행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또 이렇게 아침 출근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저도 이제 방송을 준비를 하셔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출근 조심히 하시고요. 오늘도 금요일인데 그렇게 너무 기분 상해 있지 마시고요. 또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또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시고 즐거운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아침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